새벽이었는데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누워가지고 나 TV를 보면서 그냥 멍하니 이러면서 쉬고 있었어. 카톡이 띡 온 거야. 안녕하세요 풍선님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저는 솔직히 방송을 하면서 카톡이랑 DM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다 답장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답장을 하고 싶은 거야 이분한테는.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헉 이렇게 온 거야. 헉 풍선님이 답장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고. 내가 아 안녕하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뭐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갑다 하고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카톡이 안 오더라고. 갑자기 띡 하고 장문이 오는 거야. 아 그래서 솔직히 장문이 오면 조금 읽기가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읽었어. 사업을 좀 무리하게 시작을 하셨대.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이제 뭐 회사 생활 하시다가 무리하게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처음엔 잘 됐나 싶었더니 나중에 이게 떨어졌다는 거야. 요즘 뭐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너무 내가 후회도 되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짜 정말 죽고 싶을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진짜 풍찬님 방송 보면서 너무 너무 힘내고 있고 항상 풍찬님 때문에 웃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우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직업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카톡 답장이 안 오길래 나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머릿속에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혼자서 미혼모셨거든 얘기 들었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먼저 카톡을 보냈어. 혹시 제가 광고를 조금 해드릴까요? 이랬어. 내가 방송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건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를 조금 진행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협찬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좀 괜찮으실 것 같은데 물건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로 성심성의껏 해드릴게요.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얘기를 했더니 답장이 없는 거야. 2시간 뒤인가? 연락이 온 거야. 풍자님 이러면서 확 길게 온 거야. 풍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정말 풍자님 정말 제가 풍자님 영상을 보는 이런 보람을 느낀다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정말 말로만 들어도 정말로 든든한 그런 응원이 된다면서 막 얘기를 나눠서 내가 그래서 막 구구절절 또 와가지고 내가 아닙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점이면 제가 꼭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물건 보내줄 건데 너 저한테 물건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괜찮으면 제가 시청자들한테 협찬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시청자분 사연 조금 얘기하고 제가 요거를 조금 광고 홍보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카톡을 보냈어. 그래서 갑자기 키키키키 점점점점점 이렇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언니 죄송하지만 저는 그 면생리대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내가 그거를 모르고 내가 직접 써가지고 내가 광고 홍보를 해주겠다 내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니까 또 말도 못하고 맞잖아 너 생리 못하잖아 한두 말도 못하고 너무 할 말이 없더라.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했더니 막 웃더라고. 아 정말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못 쓰는 거지만 시청자분들 여성 시청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만드시고 이런 거를 하시나 봐. 그래가지고 많이 주문이 안 되나 저도 마음만 너무 잘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로 그냥 얘기하고 새벽에 너무 뻘쭘한 사건이 있었잖니 얘들아.